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라도 했단 말이냐? 나에게 대답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내고 세례의 물로 건져냈지만 너희는 너희 구원자를 위해 십자가를 예비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아미라.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폭력적인 종교성과 무자비한 욕망 아래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같은 이유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세상의 신음을 여기 모인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께 시중들던 여자들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그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주님의 말씀이 저들을 바꾸셨고 주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성찬이 가리워졌던 눈을 완전히 완벽히 열어서 다시 저들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OTS.